자, 정성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감 중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오늘 합참 국감이 있죠,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 네. 그 합참에 가서요. 네, 예, 뭐 10시부터 이제 국정감사 시작됩니다. 네. 먼저 그 합참에서 어떤 얘기 하실 건가는 마지막에 저희들이 좀 여쭤보고요. 네, 네, 예. 현무 2C인가요? 현무 2C라고 그럽니까? 뭐랍니까? 예, 현무 2에 A, B, C가 있는데 이건 네. C형입니다. 네. 네, 현무 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가 이 북한 쪽이 협박하겠다고 발사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뭐 북한을 협박하기 위한 건 아니고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이런 억제력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미사일이 10번이나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장사정포가 한번 발사됐는데 네. 그 10번의 미사일 중에서 8번이 그 단거리 미사일이었고 한 번은 순항미사일이었어요. 그런데 네. 10월 4일 날 그저께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사거리가 4,000km 이상인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공군에서 공격 편대 비행도 했었고 정밀 타격도 했었습니다. 타격 그 훈련도 했었는데 이걸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미사일을 우리도 대응, 우리도 이러한 억제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사일을 이제 발사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현무 이 C하고 그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이제 그 단거리 미사일이었는데 현무 이 C는 사거리가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 북한이 요번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그 발사 지점과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게 한 건데, 이게 북한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이거 대한민국을 그냥 우리가 자폭 선제 타격을 해보는 그런 꼴이 돼갖고, 예. 이게 그야말로 명백한 뭐 작전의 실패고, 네. 이번에 대해서 우리 대북 억제력을 보여준다는 게 오히려 망수장만 뻗치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왔죠. 네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이거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대개 이런 탄도미사일들이 만들어진 지 오래된다고 하면 여러 측면의 기술적 결함들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전문가들은 탄약에 있어서 약간 뭐 균열이 생겼다든가 그 네.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제기를 하는데 예. 뭐 이유를 갖다가 불문하고 네. 북한의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해갖고 우리가 억제력을 보여준다는 게 실패해버렸으니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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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 국내 군부대에 떨어지고 또 민가 근처에도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릉에 있는 주민들이 밤새 전쟁이 난 줄 알고요. 근데 이게 발사체는 군부대 안에 뭐 그 있는 골프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탄도는요, 네. 민가에서 비록 폭발을 안 했다고 하지만 민가에서 한 700m 정도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폭발이 안 됐기 마련인지 만약에 폭발했다고 하는 뭐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참사가 벌어졌겠죠. 예, 예. 네. 네네. 무섭네요. 그런데 군에서는 이걸 좀 은폐하려고 했었죠. 뭐 이게 재난문자도 안 갔고요. 네네. 이제 예. 뭐 국방부가 또 늑장 대응하고 그래서 네네. 어떻게 이런 일이 화염이 막 불길이 올라오고 막 그래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네네. 이 사실도 느끼한 모양이에요. 강릉의 주민.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는 네. 뭐 사건이라든가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자꾸 실패할 수도 있겠죠. 실수할 수도 있을 거고 네.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입니다. 이게 군에서 이게 밤 11시에 이게 이런 사고, 이게 낙탄 사고 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또 밤 1시에는 또 에이테킴스를 발사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게 낙탄 사고가 나니까 화재가 나고 소음이라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인근 주민들이 뭐 소방서 신고하고 119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은폐하고 있다가 아침 7시에 네. 아침 7시에 발표를 했는데 예. 이 에이테킴스 단거리 미사일 발표를 발표하고 나머지는 뭐 이게 낙탄 사고라는 건 그때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요. 그때까지도 이게 뭐 군부대에서 어떤 화재 사고가 났다. 뭐 이런 뭐 화염과 불길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사실은. 예. 이것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는지 모르지만은 문제는 이 사고 자체도 큰 문제지만 이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이게 이 대응 태도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어디까지 보고돼 갖고 네. 어느 선에서 네. 이걸 그동안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말라고 했는지 저는 이건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당연히 대통령실의 안보실의 보고 됐을 테고요. 정상적이라면은
대통령에게도 보고 지금 뭐 냈어요. 상황이 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예.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국방부로 대통령실에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는 뭐 군의 지휘 보고 체계라든가 이런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예? 이게 일선 부대에서부터 합참 국방부 안보실 그리고 대통령까지 연결된 이러한 라인들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예. 저는 참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이런 정도 사고에 우리가 그냥 허둥지둥 하는데, 진짜 더 심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네네. 그럴 경우에 우리의 안보와 이 국방 시스템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라는 거,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준비해갖고 네. 계획된 그 미사일을 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실패했는데 그 실패 이후에 그 처리 과정을 보면은 만에 하나 또는 뭐 고의적이든 아니 우발적이든 북한으로부터 어떤 이런 미사일 발사가 우리 한국 영토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지 저는 매우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전체 군의 그 안보 대응 태세를 갖다가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말폭탄을 터뜨린다고 한들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과연 북한의 우발적인 사고라든가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이건 뭐 정말 상당한 정도의 안보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님,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국군의 날 행사할 때도 우리 한국군 무기를 보여준 게 아니라 동영상에서 중국군 장갑차인가를 보여줬잖아요. 참, 웃음 일이죠. 사실 이걸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그게. 이게 응? 좀, 대한민국이 네. 첨단 무기들 많이 개발해갖고 뭐 수출한다고 하면서 예. 거기에다가 중국제 장갑차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게 이건 뭐 실수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예. 정신 상태 갖고 뭘 할지 걱정입니다, 네. 이 군이 상당히 위계질서라든가 조직질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이게 관리가 잘안 되는 거 아니냐. 중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막 우리나라 이 문제를 그냥 완전 희화하고 말이죠. 네네, 예. 난리가 났었다는 거. 댓글이 뭐몇천 네. 개가 달리고 말이죠. 참 네네네네. 창피할 노릇입니다, 정말. 참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국제적인 망신이고요. 네. 저는 이게 뭐군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은, 네. 어쨌든 이거 이제 정권 교체 되면서 이게 국방부라든가 합참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합참도 이전해야 되고, 또 국방부 옆에 있던 사이버 사령부도 이전해야 되고 하는데, 예. 굉장히 뭐 얼마 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있고요. 그 네. 과정에서 군인들의 관사도 지금 뭐다 이전해야 되고, 뭐 심지어 뭐 해병대 사령관, 그 다음에 해군 총장, 뭐 관사도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군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고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또 여기다가 정치권의 외압에 의해서, 저는 정치권의 외압이 아니면 이걸 뭐 군이 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늦장 대응하고 했던 게 정치권 외압에 의해서 은폐했다. 그렇게 의원님은 보시는 거군요. 저는 가능성이 이게 있다. 뭐 어떤 그런 대통령실이라든가 안보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영향 없이 이렇게 은폐하려고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한반도가 지금 뭐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네네. 네네. 도널드 레이건호가 원래 돌아갔다가 다시 동해상으로 온다 그러고요. 예, 북한은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네. 또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일본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주 뭐 그냥 한미일 같이 군사훈련도 하고 막 그래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있죠. 예. 네, 이게 그러면서 오늘 아침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가 거론됐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거 네, 아닙니까? 예. 늘 그렇게 해왔죠. 네, 네. 이게 북중로, 한미일, 이러한 삼각동맹이 완전 가시화되고 있다. 네네, 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특히 이제 중국에 있어서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대만에서요, 그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도 높아가는 상황에서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다시 북중러 한미일 이런 대결 구도가 심화된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뭐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의 어떤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역시 대화와 어떤 평화가 또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좀 강화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미국도 북한과 어떤 대화에 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오늘 합참에 이제 10시부터 시작이죠, 국감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오늘? 오늘 뭐 지금 합참의장은 잠못 잤을 겁니다. 지금 아, 뭐 그래요? 어쨌든 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과연 이런 군을 이런 정부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리 국민들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한반도가 이뭐 동북아시아 가장 큰 화약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남북 간에 있어서는 뭐 대화는 완전히 단절된 채 서로 네. 뭐좀 말폭탄만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예. 북한에서는 뭐 핵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걸 법률에다가 뭐 법제화해버리고 우리 네. 쪽에서도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대북 억제력을 보여준다고 하는 게 작전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북 억제력의 핵심적인 그 장비인 현무 E 그 3가 아 현무 EC가 지금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네. 이거 운영할 수 없겠죠 당분간은 이런 면에서 상당 정도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게 분명한 거고 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하여튼 정부에서 정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합참 국감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남은 시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예. 자, 오늘 아침 제가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이재명 당대표 소환 소리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참. 성남 FC 수사. 이게 저, 어제 조선일보에 계속 보도, 단독이라 그러면서 보도하던데, 네. 검찰에서 한번 흘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검찰이 뭐 네. 공공연하게 수사 기밀들 유출하고 수사 상황들을 그대로 뭐 특정 언론에 유출을 시키고 있는 게뭐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네. 비사실 공표하고 있고 네. 이미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에 이재명 당대표를 사실상 뭐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네. 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정권의 실패, 무능을 갖다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라든가 대대적인 사정 정국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같은데 네. 이런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부적법한 거를 알면서도 성남FC 50억밖에 했다. 네네. 그리고 또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서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 이것이 조선일보가 단독이라고 그러면서 보도한 네네. 거거든요. 네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아니, 저는 도대체 뭐가 불법이고, 예. 저도 국회의원이고, 많은 동료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단체장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라든가 그런 데 있으면 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후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뭐 되게 일반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게. 예.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어떤 뭐 대가를 줬던 거고 어떤 특혜를 줬다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재명 그 성남시장 지금 당대표가 어떤 이득을 취했다는 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소설 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밖에 소설 쓰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네. 이게 털다 안 되니까 응? 예. 그냥 이걸 그냥 뭐좀 형법상 제3자 뇌물로 이렇게 구성하기가 좀 쉽거든요. 아, 그러나 예. 실질적으로 보면 무슨 대가 관계가 있고, 이게 네. 후원금도 아니라 대부분 광고비입니다, 사실은 그게. 네. 아,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당사자 간에 상법상에 광고 계약 맺어갖고 돈준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 그걸 갖고서 어떻게 뇌물이라고 좀 주장하는지 좀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예. 저는 뭐, 지금 이재명 우리 당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 다음에 뭐 변호사비, 대납, 온갖 건들을 갖다 지금 한두 달 수사한 거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예. 단순한 사건들인데 전 경찰력을 다 동원해갖고 민생 사건 수사는 다 내팽개친 채 네. 이재명 잡기에만 뭐 골똘했지만 그거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성남 FC를 갖다 갖고서 좀 관련 기업들을 다 해갖고서 광고 냈던 걸 갖다가 이게 압박이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지만 대개 그건 뭐 결국엔 정의는 실현될 거고요. 저는 뭐 법원에서 다 무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법원까지 끌고 가겠군요. 기소하고 이미 해서. 뭐 검찰에서는 예. 뭐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좀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뭐 증거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놔갖고 그냥 짜짓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소환 통보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어쨌든 뭐 그 문제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는 뭐 검찰 수사한다면 뭐 당당하게 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론적인 말씀이고. 네. 다만 뭐 검찰이 과연 이게 뭐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네. 없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단지 그 망신 주기로. 어? 예, 망신 주기 방식으로 소환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네. 어차피 지금 뭐, 예, 검찰에서 진술하는 게 뭐 부인하게 되면 법원에서 아무런 증거 능력도 없거든요. 그게 동의하지 않으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법원에 가서 진실을 예, 밝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네. 뭐 출석에 응하지 않았을 때 뭐 일부 언론이나 또 뭐 여러 가지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 면에 대해서는 예, 당대표가 아, 뭐 전문, 뭐 뛰어난 법률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판단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를 올가매려도 안 되니까 좀 같이 옆에서 활동했던 분들 정진산 실장이라든가 네네. 이화영 그 부시장인가요? 이분들 네네. 이렇게 자꾸만 이제 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검찰 수사하고 네네.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이화영 부지사도 도대체 이재명 도지사 때 부지사했다는 것 외에 네. 이화영 부지사의 혐의 사실과 관련해갖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당시 쌍방울 어떤 관계자들하고 통화한 또 관계가 없고 네. 어떤 무슨 뭐 이익을 제공 뭐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받았다는 겁니까? 사실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쌍방울을 뭐 그룹 전체 차원으로 지금 탈탈탈 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네. 저는 뭐 그런 방식의 수사가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했던 그 방식 같아요, 그게. 그 당시 뭐 저 뭐 박연차 회장이나 강금원 회장 해서 안 되니까 세무조사 해갖고서 허위사실로 또 뭐 말씀하게 하고 물론 뭐 강금원 회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예. 결국 허위사실로 뭐 진술하게 하고 그걸 압박하고 나중에 네. 보니까 다 사실 아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진상 실장이 같이 공모했다. 뭐 후원금을 받아다녔다. 정진상 실장이야. 네. 그 성남시장 밑에 정책실장을 했으니까 네.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서 대개 그걸 뭐 처리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만 만나고 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그가 무슨 이득을 취했고 어떤 압박을 취했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의 뭐 이미 그런 게 나왔다간 벌써 나왔겠죠. 이게 성남 FC 같은 경우도 벌써 몇 차례 수사를 했습니다. 네. 아, 예.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뭐 서면 조사한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서 전국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굉장히 강조했고. 민생 해결하겠다 당대표로서 근데 이렇게 전국이 얼어붙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네. 아니, 그러나 뭐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네. 정권의 무능과 실패를 네. 전 정권 수사 야당 탄압 또 정치 보복적 수사로 그걸 덮으려고 지금 시도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민주당이나 당대표가 적절히 대응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팽개친 민생, 정부 여당이 돌보지 하고 있는 경제를 챙기는 데 네. 집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네. 국정감사에서도 어쨌든 여러 현안 때문에 여야 간에 다툼이 있겠지만은 국정감사 그 외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민생 위주의 어떤 국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생각을 좀 다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 정부 들어가고서 초거대 기업에 대한 그 감세, 부자 감세를 하면서 오히려 노인 일자리 예산 같은 거 다 지금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다음 경로당 네. 예산도 지금 뭐 챙겨놓지 않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예산을 만들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게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그 전현희 그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서 나타난 얘기는 국민의힘 여당, 그리고 감사원, 검찰,
이세 팀이 합동으로 정치 공작 시도를 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네네. 어떤 패턴입니까, 이게? 저는 뭐 이게 지금 감사원이 지금 제정신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지난번에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했어요.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우리 헌법에 분명히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감사원장, 그리고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은 거의 지금 뭐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이제 감사 시작, 주요 사건들 감사하는데 위원회 의결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 관련해갖고 거기서 나온 사실을 검찰에 수사하고 그래야 할 것이고, 또 국민의힘 여기서 이걸 갖고서 또 정쟁화하고 정치쟁점화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러한 어떻든 정치 공작적 시도가 저는 절대 성공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 정부 여당이 민생을 잘 챙기고 경제를 살려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한 거지,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시간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이건 고민하셔야 될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네.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도 촛불 대집회가 상당해서 4만 명 정도가 서울에서 모였고요. 네네. 10월 22일 날은 전국 집중 집회라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촛불 집회들이 거세게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민주당에서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그 민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무능과 실정을 갖다가 정치보복으로 덮으려고 하니까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뭐 집권 전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정부 여당이 좀 정신 차리고 좀 잘해 주기를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국감장 가셔야 하잖아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네, 활약 기대하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지금도 채팅방에 우리 정성호 의원님 응원하는 그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많이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올 때 바쁘신 시간에 전화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